있고요. 저는 이진희입니다. 반가워요. 소비자. 본격적인 교육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저희가 지금 보여주는 물건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말해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지금 보여주는 이 가방. 그리고 이 종이. 그리고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풀빨대거든요. 자,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을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못 찾았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착한 소비를 추구하는 물품이라는 거예요.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 과연 여러분은 착한 소비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소비자. 소비는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소비를 말해요. 조금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고려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를 하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소비를 하기 이전의 과정도 바로 착한 소비에 포함이 돼요. 현명한 소비, 낭비하지 않는 소비를 생각하는 것도 바로 착한 소비의 일종이랍니다. 필요없는 물건을 사지 않거나 이게 정말 필요한지 생각하는 것도 바로 착한 소비의 모든 과정 중에 하나예요. 소비자. 근데 착한 소비는 비싸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 우리 이거 왜 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소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 바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연간 0.04도씨만큼 상승을 했다면은 현재에는 0.01도씨만큼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0. 그게 다 무슨 뜻이에요?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죠. 쉽게 말하자면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 지구 온도가 25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 왜 착한 소비와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물건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알루미늄이나 반도체 생산을 하는데 과부하탄소가 배출이 돼요. 이러한 온실가스들은 지구를 점점 뜨거워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온실가스가 나오지? 우리는 소비를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우리의 무분별한 소비가 무분별한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소비를 하고 있다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생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필요없는 온실가스가 점점 더 많이 배출이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온실가스의 배출의 증가는 바로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이어지게 된 거랍니다. 소비자. 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착한 소비를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중요한 이유가 아직 남았답니다. 바로 우리는 재활용이 얼만큼 되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생활에서 생산되고 있는 90억 톤 쓰레기 중에서 30%만 실제로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알고 계셨나요? 30%요?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줄 알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통계로는 약 50%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활용 수치는 우리가 쓰레기장에 가서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느냐까지만 나와 있는 통계예요. 실제로 재활용장에서 분리 배출되는 그런 실제 재활용률을 따져보면은 결국 30%만 재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소비자. 그러한 이러한 재활용률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우리는 생활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우리는 생활 폐기물이 약 1,749톤이나 증가해 왔답니다. 1,490 몇 톤? 대체 그게 몇 톤이 뭐예요? 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해보면은 1톤이 1,000kg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는 고기 5,000인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749톤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2억 인분, 2억 명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고기가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네, 너무 놀라운데요? 근데 이렇게 생활 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나 택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점점 이런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점은 폐기물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메리트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리트 감소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활 폐기물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쓰레기를 처리할 메리트는 점점 줄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발생한 쓰레기는 점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 데 없는 쓰레기는 우리 집 앞마당에 쌓이고 우리 집 뒷마당에 쌓이고 결국 우리 집 베란다에 쌓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지 않나요? 네, 너무 심각하네요. 네, 맞아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착한 소비를 꼭 해야만 하는 거랍니다. 소비자. 착한 소비가 그런 거였군요. 제가 이제 왜 착한 소비를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착한 소비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네, 꼭 찾아서 함께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